네, 안녕하십니까. 마라가 남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싱어송라이터인 박준우님을 모시고 필요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님, 들어오시죠.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들 만화 우리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예. 여기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필요한 것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이름은 박준우 맞습니까? 네, 나이 맞습니다. 31살, 경력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네. 경력 10년 차. 2014년도에 부산 외성가요제 대상을 받으셨고요. 네. 대상이네요. 와, 2017년도에는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공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야마모토 카오리 공연 게스트라고 적혀 있네요. 네. 야마모토 카오리는 뭡니까? 그 일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DJ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클럽에서 제가 오픈마이크로 이제 페이 없이 그냥 열려있는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분이 저희 공연을 보시더니 내일 그분이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뭐 사정상 원래 버스킹을 하시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 공연으로 바뀌었는데 게스트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우연찮게? 네,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겠네요. 재밌겠네요. 또 되게 만약에 재밌었어요. 만화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뭐 가수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라든지 뭐 그룹 공연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만약에 그린다면 네. 우연찮게 또 그런 분이 주최하는 그런 공연 무대에 자기 갑자기 또탁 가서 뭔가 이렇게 네. 보여주는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게, 그냥, 그날 이제 행사를 한두개 정도 하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행사가 이제 좀 성치 않게 돼갖고, 기분 좀 풀려고 그냥 오픈마이크를 했었는데, 이제 그제 무대를 보시고, 무대가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나름 인정도 받은 기분에 또 기분도 좋았고, 오픈 마이크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쪽에 이제 라이브 클럽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요일을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미리 신청을 하면은 그냥 그 이제 연주하고 싶고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그냥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거죠. 누구라도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뭐 실력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뭐 동아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직장인 밴드 분들이나 취미로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고 합니다. 오픈마인드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또 신기하네요. 또 재밌고. 또뭐한 번에 에피소드를 맨 끝에 하나 달아주셨는데, 대학 가요제를 외대에서, 부산 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산 외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가서 이제 무대가 끝나고, 환호와 호응도 못 받고, 그래서 그냥 떨어진 줄 알고 그냥 집에 가려 했는데, 갑자기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휴학을 하고 있어요. 학교 이제 재학 중에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소. 예. 하면서 이제 거기는 일을 가면은 돈을 주고 안 가면 안 주고 이렇게 하루 일당으로 주니까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빠지고 이렇게 그죠. 그거 엄청 해서 힘들잖아요, 조선소.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대학가 이제 각 대학에서 하는 가요제에 한세 군데를 떨어졌었어요. 아예 다 예선을 탈락했었는데 그때 이상한 마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갔던 대회에서는 곡들을 다 다르게 써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 곡은 안 좋은 곡이다. 약간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나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예선을 붙어버렸어요. 그때 쓴 곡이. 그래서 이제 그 본선 진행을 부산 외국어대학교 안에서 주관했었는데 좀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공연하는 날 이제 학교를 갔었어요. 학교를 가서 애들한테 이제 동기들한테 공연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동기들밖에 없죠, 뭐. 응원 좀 와주라 이 말은 좀 못하고 야나 공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형 잘하고 와요. 뭐 오빠 잘하고 와요. 이런 뭐 그래, 이야기만 다 같이 가야지. 듣고 이제 우린 술 먹으러 가자 이러고 이제 다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예. 갔어요. 혼자 가가지고. 예. 아, 외로웠겠네. 예.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사석에 들어선 타자 같은 예, 예, 예. 기분으로 이제 그렇죠. 무대 위에 적지에 들어간. 올라섰는데 예, 예, 예. 또 하필 또 그날 예. 공연을 했을 때 그 앞에 했던 네, 네. 대회에서 이제 나왔던 예. 수상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아, 이미 이제 좀 네.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왔네요, 그날. 네, 예. 또 자작곡으로 예, 예. 또 이제 경연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듣고 있는 관중들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예, 예. 듣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다른 팀들은 끝나면 뭔가 예.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 예. 근처 대학이거나 예, 예. 본인 대학이었다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아,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저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예. 잠잠하게. 예, 예. 약간 무대에 올라서서 예. 공연을 하고 나서 그런 예. 분위기는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겠네. 예, 예. 그러고 무대 위에 내려와서 너무 반응이 없어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예, 예. 인기상. 예.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아. 받아 아니, 반응이 없는데 무슨 인기상이야. 맞죠. 예.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일 작은 거라도 예. 하나 주지 않을까. 예. 인기상도 예. 안 되고, 예. 3등도 안 되고, 예. 1, 2등만 남아있었는데, 예. 앞에 대회에서 예. 상을 받았던 예. 팀들이 남아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실력하다. 저는 당연히, 예. 아, 이제 이 팀이 받아가겠구나. 예. 예. 하고 이제, 예. 그때 당시 제가 바이크를 예. 타고 다녔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 딱 켜고 예. 가려고 딱 하는데,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예. 그대로 뛰쳐 올라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던. 이야, 마치 진짜 드라마처럼. 네. 예. 그 상을 받을 때는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 환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 내가 1등이 예, 예. 맞구나. 예,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때 진짜, 오토바이 시동을 조금만 빨리 걸었어도. 네. 아마 그냥 가고 못 받았을 텐데. 예. 아. 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따로 뭐 저대는 극적이지 뭐 예, 극적이지 좀 못했겠죠 그죠? 네. 야 그게 사실은 현실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현실을 드라마처럼 또 하셨군요. 네. 아 정말 이런 에피소드는 참 재밌는 것 같네요. 아, 친구들이 참 저는 좀 야속하네요. 같은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그 동기들한테는 대상 탔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나중에는 동기들 알게 됐잖아요. 안 알려줬어요. 아니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제가 안 알려줬어요. 왜요? 네. 혼자서 밖에는 꼭 꽤 큰 동이었으니까. 아 그 한참 내기 싫어서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야. 이제 벌고 있던 학비에 보태고. 때는 많이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드라마 같아서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하나 예, 또 예. 말씀드리자면 그때 불렀던 곡을 예, 예. 항상 공연이나 예. 이렇게 할 때면은 예,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아, 길게는 예, 예. 안 하고 그냥 예, 예. 노래를 연주하기 전에 예, 예. 제가 자작곡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예, 예. 이 곡이 이제 대학가에서 대상 받은 곡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대상 상금이 얼마였으니까 예, 그거 준비해 놓고 예, 예.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아, 합니다. 꼭 한번 듣고 싶네요. 아, 나중에라도 네. 뭐 오늘 뭐 가족 없으시네요. 네. 보면 야외 공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랐으니까 이제 행사라고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 예, 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으려면 야외에서 많이 예, 진행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연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예. 지금은 딱 제대로 된 공연은 없고요. 일단 뭐 코로나 네. 상황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이 줄었고 뭐 실내 공연은 아예 안 되겠네요 요즘은.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 이전에 네. 이전에는 이렇게 행사 단위 매일 새 행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정기적으로 받았었던 네. 공연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것도 막 그렇게 길게는 안 했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하는 이제. 네. 구청 주관에서 예. 하는 뭐 그 지역 홍보 예, 예. 하려고 이제 무대를 꾸려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부산에는 따로 이렇게 뭐 공연장이 뭐 이렇게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네. 뭐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장이 딱 정해진 곳이 아예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르는 네. 게 아마 가장 클 텐데 예, 예. 부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공연 예.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그렇죠, 그렇죠.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럼 여기서 부산에서 지금 공연을
하려고 하는 어떤 팀이라든지 네. 뭐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저도 무대가 물론, 있어야 되니까. 저도 예. 물론 힘들었고 예. 뭐 지금도 이제 뭐 비슷하게 예.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이게 부산에만 해도 예. 이제 음악 창작 예 음창소 예, 해가지고 예, 이제 예. 뭐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예, 많이 예. 있고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예. 이제 해운대구청에서도 예. 따로 공연하는 팀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아, 예전에 예. 그쪽에도 한번 몇 번 예. 놀러도 갔었고 그쪽에서 이제 예, 예. 저도 한번 지원을 해본 적도 있었고 보면은 또 여러 부산 안에서도 예. 이제 기회가 이제 덜어 있고 네네. 그건 말고도 국가 상업 지역도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보가 네. 많이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음악만 예, 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예, 예. 그런 정보들을 예, 예. 많이 좀 얻으려고 예, 예. 많이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이렇게 TV를 많이 보는데 네. 그 음악에 관련된 뭐 방송들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근데 싱어송라이터라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뭡니까? 싱어송라이터는 네.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그 곡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면서 보일 수 있는 가수 그 직업군을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가수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음악을 하나 만들어내고 예, 그 작품을 예, 내기까지에는 예, 예. 또 곡을 만드는 것 말고도 예, 다른 과정이 필요하니까 예, 예. 뭐 그 부수적인 과정들 예. 또 필수적인 과정들을 또 주변에서 예.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편곡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음원 제작이라든지 예, 예. 아, 물론 그런 건 도움을 받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작곡 작사 하시고 그렇죠 노래까지 노래까지 네. 하고 노래를 못하면 싱어송라이터는 아니네요. 안 하면 예. 아니죠. 못해도 자기가 한다면 예. 아 못해도 네네네. 우리 만화가로 치면은 글 그림 자기가 다 쓰는 네,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렇네요. 비슷한 싱어송라이터가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예. 좀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던데 네. 그 한복 축전 행사가 있어요. 네. 한복하고 왠지 싱어송라이터하고는 좀 약간 네. 뭐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건 네. 이제 광안리에서 예, 예. 이제 야외 무대를 설치해 놓고 했었는데 한복이나 뭐 관련돼서 했다기보단 예, 예. 그냥 이제 그 축제 예, 예. 축제 자체를 약간 뭐 꾸미기 위한 예, 예. 이제 이벤트 무대. 처럼 그때 가수들도 예, 여러 예. 왔었습니다. 그때 아, 그래요? 예. 다이나믹 듀오 예, 예. 꽤 큰 공연이네요. 꽤 큰 예, 공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올라가서 예. 그 주인공은 주 한복인데 근데 보통 모든 네. 이벤트나 행사 네. 같은 게 음악 이 앞에 예, 예. 앞에 이제 라이브의 흥을 예. 돋구고 예.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예. 이제 그렇게 요거는 어쨌든 뭐 한복 축제를 하기 전에 가수들이 이제 축하 행사를 온 거라고 법이 되는 거고 네 약간 예.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바이널 언더그라운드 보이스 투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거는 정말 이 가수라든지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공연 네.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떤 공연입니까? 이건 이제 아는 같이 이제 일을 하던 동생이 그 기획을 했었는데 그 클럽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게 부산에 음악을 하고 있는 그 잘 하는데 아직 이게 밖으로 나오지 못한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좀 노출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었던 공연이에요. 그래서 그 클럽에 이제 직접 막 주변에 이제 연주를 또 잘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예, 예, 예. 이제 공연을 했었습니다. 만화가들 같은 경우는 신인 작가들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네, 약간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이게 또 뭐 예. 만화가 웹툰 작가님들이나 예. 예. 뭐 저희 뭐 싱어송라이터를 떠나서 음악하는 사람들 예. 다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놓는 예. 이제 예. 비슷한 부분이 연결되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 좀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예. 우리는 뭐 어쨌든 그 연재를 하는 거지만 뭐 전시처럼 네. 이렇게 그 노래를 전시하는 개념으로 네. 다 보여주는 그런 거네요.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준우 씨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작가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